당뇨병을 정리하고 그리고 불안식고 종식으로 꼭 갔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는 꽃남방 라이드를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꽃남방을 입고 우리도 한번 코드를 맞춰서 라이딩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평상시 입기 거북스러우니 화려한 셔츠를 입고 라이딩을 하게 됐습니다. 이래저래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고생했던 우리의 위한, 우리를 위한 라이딩 바로 꽃남방 라이딩입니다. 아이씨, 근데 선글라스 놓고 왔잖아. 거기 정상이 조경철 천문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면 걸어가야 돼요? 아니,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야. 뷰가 좋아. 북한까지 보여. 올라가면. 거기 한번 다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왔던 길 다시 역순으로 해서 뭐 카페를 가시든지.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 뭐야 여기. 도로가 안 깔렸어. 뷰가 좋아. 북한까지 보여. 엄마야. 아우, 여긴 또 높아. 오늘 꽃남방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오늘의 그 미담이야? 하지 마. 오늘 이 컨셉의 그 라이드를 기획하신 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해서 한 말씀. 아, 오늘은 정신모임이 아닙니다. 맛보기라고 할까? 다 입고 와야지 의미가 있지.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느 날 딱 생각을 해보니까 기왕 타는 것 좀 어떻게 재밌게 좀 즐기면서 할 수 없을까? 이 라이더들이 대부분 시커먼 옷들을 입고 더 가지고 뭐 아니면 청 뭐 이런 걸 입고 타는데 좀 가볍게 그냥 정말 무슨 휴양지에 온 느낌으로 같이 이렇게 맞춰 입고 타면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말을 툭 꺼냈는데 의외로 호응이 좋아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오늘은 정말 다 입고 오지 않으셨네요. 예행 연습 같은 개념이죠. 예행 연습. 나이 어린 친구들은 뭐 이런 패션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는데 사실은 화려한 프린트가 있는 남방들을 입고 나오라고 하면은 부끄럽다고 또 안 입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 한 번만 딱 참으면 인생이 또 다른 즐거움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들 입고 한번 모여가지고 단체 사진을 찍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은 보호대를 갖춰서 안전장구를 갖춰서 입어야 된다, 타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입고 나온다는 게 약간 저는 불안했거든요. 그렇긴 한데 뭐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맞죠. 근데 의외가 아니고 좀 이상한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너는 바이크를 탈 때는 보호대 차고 보호하고 다 하고 타야 돼. 그게 맞는 거야. 그게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맞는 건 아니거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개인의 어떤 자유이기도 하고 뭐 사실은 이런 의미죠. 너무 강압적인 느낌도 있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미국에서 미국놈들은 뭐 정말 티안장 걸치고 그냥 타이거도 안 쓰고 타는 것도 별로 하네요. 업의 주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아까나 언덕 그 대신 책임질 수 있는 상황에서 형님 여기 자리 안전하게 타면서 본인이 그걸 다 감수하겠다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절대 옳은 거나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리를 잘하십니다. 주말마다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예전에 그걸 생각해놨나 봐요. 그런 건 오랫동안 생각을 그러니까. 했어요. 내 성격상 남이 야 이건 좋은 뭐 해 하고 하는 건 저 진짜 싫어하거든요. 일례로 이런 거야. 모두 다 똑같은 복장으로 바이크를 타는 게 싫어가지고 기종도 바꿔봤던 거고 물론 그분들의 어떤 취향들을 인정을 하지만 할 일을 할 때도 그냥 너무 좀 약간 캐주얼한 복장들 그런 걸 많이 입고 탔었고 뭐 희한하게 우리나라 쪽에만 유독 심한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 내가 하면 너도 해야 돼, 내가 안 하면 너도 하면 안 돼 막 이런 것들이. 저기 해골 좋아하는 사람 하나 있는데. 아니 뭐 해골 좋아하는 것도 본인 취향이니까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살 너무 빼가지고 해골같이 변하고 있는데. 아. 전 아무 말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여기 헌병 찍으러 왔는데. 아 네네네. 그만해 이제. 네. 오늘 그 뭐야 꽃남방 라이드 네. 그 주최자분이 한 말씀 하시고. 아니 오늘 아니야. 하시죠 형님. 다 안 입고 와가지고 실망했어. 할 말 없어. 집에 가실 때까지 무사고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복 신고하세요. 올려주십시오. 네, 무복 신고. 네, 네, 네. 형 안전운전. 또 봐요. 우리의 위한, 우리를 위한 라이딩. 바로 꽃남방 라이딩입니다.